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박호영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죠? 네. 네. 이제 식후 시간이라 이제 많이 졸리고 좀 이렇게 뻐근할 텐데 중간중간에 졸리신 분들은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핸드폰은 꼭 매너 모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정말 꿉꿉하고 덥고 습하고 정말 이제 동남아 날씨처럼 이제 점점 이제 되게 더워졌어요. 굉장히 이번 주 내내 비 소식도 있고 좀 더위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초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바로 오늘 강사님을 모셔볼 텐데 이분은 저희 탑센터에서 젖은 장작도 이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탑팀의 불쏘시개 표은경 샤론로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하게 될 애터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싶은 샤론로즈 마스터 표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첫 강사예요. 데뷔 무대예요. 데뷔 무대.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애터미 메모리얼 있잖아요. 제가 좀 깜빡깜빡해서 그걸 지금 섭취하고 있는데 그게 6개월부터 효과가 있대요. 근데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6개월을 섭취하고 딱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오늘 어쨌든 준비한 내용으로 지금 초대되신 분들에게 비전이나 가치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초대되셔 오신 분들이 뭐 가보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던가 또 한번 그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뭐 애터미를 정말 알아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교육을 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른한 오후고 또 이렇게 이제 진짜 초대되신 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나른한 오후니까 제가 애터미 쿨 캔디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처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쿨캔디 드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한번 애터미 사업이 정말 삶에 나의 가치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쿨캔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내용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한 광고 그 내용이거든요. 부자 되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부자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상속을 받는 거. 근데 상속은 이미나 뭐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고 뭐 흙수저이고 이미 지나갔고 로또로에 당첨되는 거래요. 로또도 사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도 낮대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죽을 때까지 한번 될까 말까 하죠, 로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이래요. 사업.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업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창업이 진짜 내가 전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금, 뭐 아이템, 뭐 모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뭐 말이 사업이지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뼈를 깎는 고통까지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을 해도 다음 저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성공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남의 성공이 올라타는 거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혹시 애터미? 이랬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고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위험 요소도 없어.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애터미인데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남이 성공을 했잖아요. 회사를 건설해서 많은 그 지분 그 뭐 그 종이 조각 자기 자산을 종이 조각 만든 게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제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창업자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가는지 이런 거, 그리고 경영자의 좋은 경영자인지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도.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돈이, 그래서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성공자, 그 돈 버는 돈 부자인 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확천금을 손에 넣는다든가, 뭐 로또에 맞은 그런 사람들이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다 파산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는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또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그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 먼저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격리를 봤었어요. 아, 그 격리를 보던 중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화장품 한 세트를 받아서 이렇게 써보게 돼요. 근데 그 화장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터미를 좀 알아보는 계기는 됐어요. 그리고 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격리일. 뭐 옮기는 곳마다 분위기를 바꾸고 막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민원인들한테도 하나하나 일일이 막 대응 잘해주고 친절하다는 말 많이 듣고 진짜 표주임 일 잘한다 이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진짜 잘 일을 잘해도 연봉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올라요. 진짜 물가 상승률에 터무니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이제 애터미를 만난 건데, 이게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하면 다 가슴들이 좀 울컥하신가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5남매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저희 둘째 오빠까지 하늘나라로 사고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엄마를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몇 년이 지나도 그 슬픔에서 나오질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딸로서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돈을 진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올해 83세시거든요. 지금은 뭐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는 소리도 하시고 하니까, 진짜 이러실 때 제가 이제 좀 맛있는 곳 있으면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뭐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을 같이 가기는 커녕 엄마 얼굴조차 보러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이제 생활 그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보다가 그 시기에 딱 그 애터미 화장품 써보고 맞물렸어요. 맞물려가지고 애터미를 조금 알아보는데 경제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간이 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이래요. 아, 진짜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근데 그럼 내가 이게 가능할까? 애터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좀 몰입하는 시간을 갖고 한 9개월간의 부업을 해요. 부업을 하다가 이제 전업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로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꼭 이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뉴스나 신문 이런 데, 방송 이런 데 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경제 저성장이다, 고령화 사회다. 이 고령화 사회는 좀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뭐 일자리 문제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뭐 예기치 못한 질병, 경제 저성장. 근데 사실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메르스, 사스, 뭐 조류 독감이면은 뭐 치킨집, 오리집 다 막 어렵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 저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책도 그렇고 뭐 배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골프 인구가 크게 부쩍 늘면서 이 골프장 예약도 어렵지만 경기를 도와주는 캐디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캐디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셀프 골프도 우아하게 시원하게 아이언샷을 날린 골퍼가 공을 향해 걸어가자 골프 가방을 실은 카트가 자동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GPS 기술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일명 로봇 캐디입니다.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처럼 비포장 잔디밭길이나 오르막길에서도 스스로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반화되고 혼자 골프를 즐기길 원하는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데다 터무니없이 비싸진 골프 비용을 아껴보려는 골퍼들까지 늘면서 로봇 캐디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로봇 캐디는 골프 스코어 기록이나 단순히 가방을 운반하는 건 물론 남은 홀컵까지의 거리도 측정해주고 적절한 골프채를 선택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5분의 1 수준. 10만 원 가까이 오른 카트비와 15만 원 안팎으로 오른 캐디피를 더해 25만 원가량 부담했던 비용을 3만 원 내외로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로봇 캐디를 도입한 한 골프장은 이용객 수가 전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현재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여러 경기 관련 정보도 AI 기술이 더해지면 스윙 코칭은 물론 코스별 공략법까지 다양한 쌍방향 소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 이게 뭘까요? 안테나를 단 네모난 물체가 벌집처럼 생긴 구조물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사람이 주문한 물품을 알아서 척척 골라 쇼핑백에 담아주는 로봇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식료품 회사가 도입한 이른바 미래형 슈퍼마켓 시스템인데요. 이곳에서 로봇 2천여 대가 하루 20시간 쉬지 않고 200만 개 이상의 물품을 분류합니다.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한 대가 한 건의 주문을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숙련된 노동자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라고 하네요. 회사는 이 로봇이 유통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는 로봇이 인간 대신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맡아 하는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힘든 일만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밀어내는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그 현장을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새로 문을 연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도 직원이 없고 창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로봇이 손님을 맞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은 무인 키오스크에서 합니다. 룸서비스도 로봇이 합니다. 객실에서 전화로 주문하면 로봇이 수건과 물을 갖고 혼자 알아서 객실로 찾아갑니다. 팔을 길게 뻗어 문도 두드립니다. 룸서비스 행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은 로봇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Especially now because of COVID-19, this is the best way to not contact with the people. 객실 100개 규모의 호텔은 보통 직원 20명이 필요. 보셨죠? 생활의 그 어떻게 보면 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편리해지고. 근데 사실은 저게 우리의 일자리라던가 이런 모든 그런 저기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편리는 해졌지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사실은 이 지금 와 있는 이 시대가 이 지금 이 흐름이 몇십 년 더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여 만에 지구 70억 명의 인구가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뭐 옛날에는 강산 10년이 변해야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말이 지난 지가 오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 예전에는 9시에 출근해서 딱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걸로 다 저기했지만 그런 아예 그런 직업의 어떤 그런 저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플립 러닝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거기서 과제를 푼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적이거든요. 플립러닝이 그런 뜻이고 소비자 이제 온라인 뭐 소비가 이제 증가하면서 온라인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 급감했다, 뭐 매출이 증가했다나 그러는데 저는 저기 여행 항공 연세 이거 100% 이렇게 급감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야, 코로나19가 진짜 대단하긴 하구나. 사람이 일체 뭐 집 밖을 안 나오는데 뭐 여행을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그런 모든 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흡히 지내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한 건 다행이고 호황을 누린 거는 온라인 쇼핑 애터미도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노인 문제인데 호모 헌드레드. 야, 이제 100세 시대가 왔어요, 드디어. 예전에는 60대도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0세도 청년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긴데 제가 이제 노인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 원래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내가 그 사람 어떤 성공을 하고 싶으면 그 위에 선배나 그 위에 이제 그 저기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저희가 노인분들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요. 한 7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서 55년에서 63년생 그 사이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거든요. 거기 한 800만 명인가가 딱 합세가 되면 노인 인구가 1,500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분들이 그 자산이 제일 많대요. 1인 4억 8천 8천만 원 정도 그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2028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도시만 빼고 그런 대부분 저기가 다 부동산이 폭락을 한대요. 그러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집이거든요. 75%가 이제 집인데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 정말 빈곤층으로 간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돈이 없는 노후는 재앙가도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거 들으면은 남의 일 진짜 같지 않고 나에게도 꼭 닥칠 일이다 생각해서 진짜 막 어쨌든 소름이 막 끼치거든요. 준비를 내가 애터미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다른 주변에 아직까지도 애터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답답한 마음을 제가 막 좀 하는데 그렇듯이 그렇고 또 그 노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이제 다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돈이 들어갈 때가 많고 20년, 30년 동안을 돈을 더 지출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들어가는 돈이 또 있다네요. 그러면서 자영업을 이제 다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자영업 그 장사가 쉽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알지만 그러면서 그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연체 이율에 뭐에 막 진짜 아 피눈물 난대요. 피눈물 나. 노인들의 그 삶이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통 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에서 72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조금 덜 이제 아프고 살 수 있는 그 평균 연령이 한 72세 정도 된대요. 그 이후에는 뭐 심장병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병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예요. 72세부터는. 근데 진짜 뭐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에 뭐 이소룡하고 뭐 미국 대통령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대요. 이준규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70세 초반까지 그 팔굽혀펴기 일을 하루에 1,000개씩 하셨대. 그런데 70대 중반이 지나고 나서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누우면서 계속 이제 아프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그 태권도 사범 그런 운동을 했던 분도 70세 이상 그렇게 저기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뭐 건강을 자부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인 문제가 다 이게 지금 노인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금융 착취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금융 착취라고 그래서 금융 착취의 뭐 가해자 중에 한 60%가 아들이고 뭐 10%가 딸이고 9%대가 뭐 배우자고 5%가 뭐 간병인이 타인들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게 철저하게 그 법으로 저희가 돼 있어서 엄마 뭐 부모 없이 자식들이 와서 가는 거를 못 찾아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안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또 마찬가지시고. 이런 문제를 볼 때 진짜 우리 미래잖아요.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뭐 직장에도 7억은 있어야 가능하다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고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저기에서 집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여기 뭐 은퇴해도 모시는 반세 시대에서 이런 거 뭐 아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고 그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언가 있는가 해서 이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풀어봤어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쇼핑만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애터미거든요. 그것도 애터미의 일부니까. 소득에는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노동소득, 자본소득, 뭐 금융소득, 시스템 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 소득이고 다른 소득들은 뭐 이렇게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수익 구조를 보면 부자 아빠를 쓴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도 이제 인세 소득으로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유통 산업의 이제 개발 이런 거 보시면은 직거래 우리가 저희가 직거래 하잖아요. 공급자와 소비자로 바로 이제 전에 도매 소매 없애고 그게 이제 애터미인데 이제 그런 직접 판매 산업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방문 판매도 있고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런 게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어떤 회사인가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애터미는 이제 매출액이 보시면 한국 아메이하고 이제 거의 견주는데 거의 1, 2위를 다투는데 제품 값으로 따지고 보면은 매출액이 그 아메이를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제품 값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순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통의 허브라서 매출이 전에는 이제 2009년에는 250억 원 하던 게 거의 10년 만에 1조 800억 원. 이건 뭐 지금 글로벌 매출까지 합하면은 1조 9천억 원이라는 이런 내용.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통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애터미에 대한. 그리고 이제 22개 법인이 설립됐다. 그래서 뭐 캐나다, 미국, 뭐 일본, 뭐 그 선진국을 비롯해 뭐 아시아까지 다 지금 22개국이 앞으로 뭐 100개 국가를 이제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선택. 그래서 회사가 지금 회사도 또 중요하지만 회사의 그 CEO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해모임이 예전에는 77만 원에 이제 이게 뭐 그런 백화점에서 팔렸었대요. 근데 우리 애터미로 유통을 하면서 가격은 조금 그러니까 포스를 좀 내리고 가격도 내린 거죠. 그래서 76,500원에 30%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니까 이제 이익이 생기니까 그 이익을 이제 오너의 중원에 넣지 않고 이렇게 포수를 늘려주는 48포, 54포, 60포까지 가격은 동결이에요 그대로. 이런 이것만 들어도 진짜 회사가 대단하지 않나요? 오너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제품도 리뉴얼하고 미리수도 올려주고 이렇게. 지금 이거 폼 클렌징 이런 것도 그렇고 120에서 150ml 치약도 마찬가지고 가격은 그대로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애터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그 CEO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고 정말 고객의 성공을 바라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반품률이 0.2%밖에 안 되니까는 3개월 이내에 마음이 안 들면 환불 반품을 다 해주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바로바로 즉시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제일 낮아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회사를 알아야 내가 이걸 믿고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 이제 저기 회원 가입수가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회사가 사실은 회사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기 안 해도요 뭐 각종 매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애터미는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좀 쓰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케팅 플랜을 사실은 이제 데뷔 무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 몇 명 가지고 그냥 마케팅 플랜이면 마케팅 플랜, 뭐 회사에 궁금하면 회사에 궁금한 거 이렇게 단락단락별로만 설명을 했지 이렇게 또 이제 사업 설명에 들어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튜브에 보면 정말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강의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거 듣고 한 분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하신 거를 제가 벤치마킹을 해왔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이제 그 마케팅 설명하기 전에 다른 마트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에 우리 동네에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A마트라고. 이 A마트에 묵은지를 파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사러 가요. 가서 묵은지를 사오고 12,000포인트를 적립받고 와요. 먹어보니까요. 저 묵은지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알려드렸어요. 엄마. 사다 드리지 못하고 엄마 드시면 엄마도 그래? 그렇게 맛있어 하고 사다 드세요. 12,000포인트. 제가요. 또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야 가서 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친구도 12,000포인트. 그리고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 엄마 친구. 엄마 친구도 12,000포인트. 딸들은 엄마하고 친하잖아요. 그 제 친구도 엄마한테 얘기해. 친구 엄마한테. 엄마도 12,000포인트.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제가 하나 할게요. 저는 포인트를 얼마나 적립받았을까요? 12,000. 12,000포인트를 적립받았어요. 다른 이제 마트 얘기예요. 근데 이 엄마 친구가 너무 이제 발이 넓어서 또 친구한테 얘기를 해. 엄마 친구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갔는데 보니까 묵은지만 안 사.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사요. 그러니까 150,000포인트를 적립받고 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샀잖아. 소개했는데. 그러면은 회사, 저기 이런 마트에서 엄마 친구가 소개해서 친구가 이렇게 많이 포인트 일으켰으니까 뭐 주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야. 그래서 일반 이런 마트는 그냥 각 개인의 포인트를 그냥 적립받고 뭐 그걸로 나중에 이제 쌓이면 뭐 라면으로 바꿔먹든 뭐 다른 식품을 살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안 쓰면 2년 정도 지나면 소멸됩니다고 문자 하나 띡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다단계, 애터미를 떠나서 다단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다단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대요. 연결.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계산해보면 연결해뒀으니까 여기 총 포인트가 얼마예요? 3,000포인트. 여기는 24,000포인트. 연결해 주겠대요. 너무 좋죠? 아니, 각자 다른 마트에서는 각자 개인 포인트만 해주는데 이거 연결해 준대잖아요. 그거 하나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 포인트를 캐시로 돌려주겠대요. 너무 좋죠? 아니,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데 다단계를 싫대요. 다단계라서 안 한대요.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그래요. 뭐 애터미는 착한 다단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착한 다단계다 그러고 그러면 다른 다단계는 뭐 안 좋은 다단계, 나쁜 다단계인가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캐시를 다른 다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캐시를 받으려고 딱 보니까 가입비. 가입비를 내거나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야지만 이걸 준대요. 돈을 준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서 없어요, 애터미는. 두 번째. 이거를 또 받으려고 보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엄마 친구 이제 엄마는 누가 소개했어요? 제가 소개했죠. 엄마 친구는 누가 소개했어요? 엄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아니니까 6천 포인트만 적립해 주겠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추천 수당이 없어요. 애터미는. 그리고 이거를 또 캐시도 돈으로 받으려고 봤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뭘 사야 된대. 사야지만 줄 수가 있대요. 기분 안 좋죠, 이것도. 아유, 안 해. 니네 물건 안 써. 그렇게 되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없어요, 애터미는. 진짜 여기만 이렇게 딱 들어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또 있어요. 이제. 다른 다단계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개를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많이 나와서 여기다 이제 단계를 매겨요. 1단계 뭐 1단계 아니 1대, 2대, 뭐 3대, 4대, 5대, 6대에서 10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3대를 딱 끊어서 3대까지는 100%를 적립해 주겠대. 그리고 5대까지는 50%만 해 주겠대. 50%. 그리고 뭐 10대든 20대든 20대 이후부터는 빵 포인트래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10단계든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단계든 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인정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무한 단계가 있어요, 애터미는. 그리고 7월이 됐어요, 7월. 7월에 17만 4천 포인트, 2만 4천 포인트, 8월이 됐어요. 아니, 7월이 지나고. 요걸 그대로 2월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빵빵 되는 게 좋으세요? 그대로 2월 되는 게 좋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무한 누적. 이렇게만 들어도 정말 애터미 회사 대단하지 않나요? 좋아요. 소비자로서도 이걸 사업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막 알려요. 뭐 사업해보자 이게 아니고 언니 내가 물건 쓰는 방법 가르쳐줄게. 응? 뭐 사장님 제가 응? 뭐 물건 구매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구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포인트 좀 더 드릴게요. 수당 받게 될 겸 다음 달에는 또 한 10만 포인트 정도 같이 한번 해봐요 해서 어느 날 수당이 딱 받은 거예요. 아 수당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을 좀 전개 내가 같이 해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소비자들이. 이게 다거든요. 사업해보자 뭐 하자 하고 막 이제 좀 약간 관심 분야에 없는 거를 막 어거지를 끌고 오다 보니까 다단계를 안 하고 밀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하면은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얘기 조금 제 라인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많이 알려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제가 아는 인맥 뭐 친구. 여기는 뭐 이제 회사 아는 사회 친구.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추천 수당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스폰서님들의 인맥이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 그런 인맥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소개가 나와서 뭐 그 태국에 아는 사람 있대요.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태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뭐 미국에 아는 사람 있대요. 뭐 캐나다에 아는 언니가 산대. 뭐 또 뭐 캄보디아에 뭐 아는 동생이 뭐 유학을 갔대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막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거를 이 외국에서 올라온 것까지 다 인정을 해준대요, 나한테로. 너무 좋죠? 근데 다른 회사는 안 그렇거든요, 다른 다단계는. 내가 미국에 만약에 사업자가 이제 이걸 해보겠다, 알아보겠다 해서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1번부터. 여기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 다시. 태굴굴과도 다시 시작.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다 연결돼서, 하나로 다 연결돼서 쭉 나한테 다 공유받는 게 좋으세요? 공유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원 서버가 있어요. 원 서버. 글로벌. 한국이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무슨 소비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돼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성공을 보장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계속 들어온다고 치면 포화 상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외로 이렇게 다 뻗어서 연서블로 연결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거에 또 메리트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달리고 막 하다 보니까 볼륨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 돈 많이 벌겠다. 아니 많이 벌 거잖아요. 계속 연결되다 보면은 아까 그 무한누적 무한단계 이런 후원수당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돈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야 너만 그렇게 많이 벌면 어떡해?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그렇게 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회사 없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다단계에서는 진짜 그렇거든요. 피라미드라고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라서 여기 있는 10%가 90%의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요.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걸 다 여기서 놓아가는 게 좋으세요? 놓아가는 게 좋아서 상한선을 넣었어요. 상한선. 회장님께서. 상한선. 그래서 애터미의 이제 주된 게 보상이거든요. 보상 플랜이거든요. 아, 여기까지는 조금 알아들으셨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설명 쉽게 하려고. 그리고 애터미에는 수당이 애터미 이제 매출 그 하는 거를 좀 알려 드릴게요. 애터미는 이거는 다단계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매출의 35%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넘어도 안 되고 이제 적어도 안 돼요. 무조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그래서 이제 각 다단계에서 정하는 거예요, 룰을. 뭐 저희는 뭐 6단계로 나눠서 수당을 나눠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작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 후하게 수당을 주겠습니다. 뭐 저희는 두 줄로 연결돼서 그 길 수당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정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해서 두 줄 택해서 35%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35% 매출의 35%를 풀으니까 포인트로 PV로 70 포인트를 적립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후원 수당이 반 거의 이상을 뚝 떼서 44%. 직급 수당이 20%. 교육 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6%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러면 이제 수당 구조를 좀 설명할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펼쳐 나갔어요. 펼쳐 나가면서 제가 이제 30만이 되고 어느 날 이제 30만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N가로 계산을 해줘요. 저희 회사는 N가. N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총 점수 합 분의 총 매출의 합 곱하기 포인트 44%. 그래서 N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한 4,300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30대 30은 15점을 줘요. 이 점수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회사에서 정한 거니까 15점을 줘서 곱해보면은 64,500원.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70대 70 맞는 날이 또 구간이 와요. 이제 계속 라인을 펼쳐나가다 보면 그러면 30점을 주면서 129,000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면 내 머리에 이제 150만 포인트가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150만 주면 60점 해서 25만 원 정도, 또 240만 맞을 때가 오면 90점을 줘가지고 38만 원 정도, 600만 맞으면 150점을 줘서 64만 원 정도 주고, 2천만 대 2천만 하면은 250점을 줘서 10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5천만 포인트가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129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70만 포인트 대 30만에서 5천만까지 166배예요. 근데 점수로 여기 따져서 여기 포인트를 보니까 20배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위에 있죠. 위에. 지금 시작하는 이 위에 이제 수당을 많이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착할 수 있게 최저 생활비는 벌어갈 수 있게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그런 어떤 배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당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후원 수당이고 나는 후원 수당만 받고 싶다 하시는 건 없잖아요. 직급 수당 20%도 받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직급 수당에 대한 설명인데 저기 판매사거든요. 첫 직급 판매사가 1일부터 15일하고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 해야 돼요.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1일부터 15일 그 누적 포인트거든요.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을 다 더해줘요. 하루하루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매사 저기가 됐다 해서 후원 수당이 이렇게 250만 정도 되면 8번 정도 맞아요. 아까 30 맞는 거 있죠? 8번 정도 맞으면 그게 한 48만 원 정도 되고 또 이렇게 이거를 달성에 따라서 직급 수당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만.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다 하면은 그 200만 원 정도 그 벌이가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제 그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까 직급 수당 20% 있잖아요. 그 20%를 반을 딱 떼서 판매사한테 줘요. 20%를. 그리고 또 그 반의 반을 다이아몬드 마스터 5%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의 2% 스타 마스터의 1.2% 맞나요? 그리고 뭐 단계가 있어 0.5% 0.3% 이렇게 해서 20%거든요. 여기서도 가장 진짜 직급 수당을 그 세일즈 마스터한테 다 주는 거 요게 이제 또 회장님의 또 배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는 아까 250만 포인트면 직급 수당이 나오면서 되잖아요.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세일즈 마스터가 둘씩 있어야 돼요. 사업자가 세일즈 마스터 좌측에 둘, 우측에 둘이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 그게 그대로 내려가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둘, 다이아몬드 마스터 둘이면 샤론 로즈 마스터. 또 샤론 로즈 마스터 둘,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임페리얼까지 있어요. 7단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승구 프로모션은 뭐 아시다시피 세일즈 마스터는 더 페임이 선물도 또 나가요. 직급 수당 포함 선물도 이렇게 나가고 또 이제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 100만 원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 저도 저거 받았거든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1000만 원 저기를 향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저 구간을 향해서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50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는 3억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는 10억인데 이 10억을 이제 저희 노정구 단장님께서 받아가시려고 지금 열심히 뭐 어게인 세일즈 마스터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요거 여기까지가 남으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행도 보내주고 해외여행 뭐 이런 뭐 저기 렌트비 뭐 중대형 승용차 후원 활동비 이런 거 정말 다 받고 싶죠. 진짜 여기까지 뭐 로얄 마스터까지만 가도 저희 엄마에게 여행도 또 시켜드릴 수 있고 같이 내가 시간을 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빨리 가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저희 이제 이 사업을 여기 이제 오늘 기초 사업 설명 이거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본사에서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이게 그래서 뭐 지역 부업가 세미나라든가 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게 원래는 다른 다단계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각자 리더들이 다 한대요. 돈을 걷어서. 그거 프로그램이면 보면 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막 진땀이 나네요. 아,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진짜 여기 이게 지금 같이 들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정말 승급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데뷔 무대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경청하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막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엄청 났거든요. 제가 한 문구가 생각이 나요. 뭔 문구냐면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없대요. 약간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텀이라는 화장실에 있는 거야. 저 밖에 아무리 똑똑하고 뭐한 사람이어도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잖아요. 빨리 가서 여기 자리에, 응?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뺏을 수 없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라면서요.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데뷔 무대님만큼 제가 이제 땀을 제 50평생 처음 이렇게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살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는 진짜 끝내지 마시고 꼭 저하고 로얄 마스터 가서 승급여행 꼭 함께 가셔요. 감사합니다.